안녕하세요. PS입니다. 롤토체스 컨텐츠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간 롤드컵과 프리시즌이 연달아 다가오면서 협곡에 집중하느라 전혀 롤토체스 메타를 파악할 시간이 없었네요. 최근 라이엇이 롤토체스 관련하여 아주 기본적인 통계들을 제공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속 이쪽 데이터들을 마사지하는 중이고 파악이 끝나면 통계에 기반한 롤토체스 메타 정리 영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느냐? 정말 감사하게도 몇몇 랭커분들과 PS 채널이 콜라보로 매 롤토체스 메타를 점검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은 종황님, 고라파동님, 시온님이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분들과 함께 롤토체스 메타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려 하고요. 지금은 이제 호흡을 맞춰가는 단계라 제작 시간이라든가 프로세스 측면에서 고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추후에 좀 적응이 되면 롤토체스 메타 토론회나 티어 정리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TFT는 확실한 유저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찾아와 주시는 분들 중에는 롤토체스 컨텐츠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분명 있기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최대한 롤토체스 쪽도 컨텐츠가 저희 채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풍부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다음 패치 적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모든 메타를 다 짚는다는 느낌보다는 준비운동의 느낌으로 현재까지 어떤 빌드가 유행했고 왜 쓰며 어떻게 쓰는 살짝살짝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메타 정리 영상은 다음 패치가 진행된 후에 다뤄볼 수 있겠네요. 9.23 패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패치가 있었습니다. 이 중 주목해볼 점은 바다 만화 회복량의 증가, 그리고 파수꾼 추가 방어력 증가입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유지력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접근으로 4바다 2파수꾼 3소환사 조합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소 순위 방어부터 1위까지도 노릴만한 덱입니다. 각 코스트별 노려야 하는 유닛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다가 총 5명이죠. 그래서 보통 블라디로 가다가 나미로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미가 신비술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 빌드업에 따라 소라카나 잔나 중에 하나를 투입하는 게 그림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그림이고, 세부적으로 CC가 더 필요하거나 상대 CC 타이밍에 맞춰 흘려보내기 위해 쓰레쉬나 노틸 대신에 말파이트나 타릭을 넣기도 합니다.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적인 대처가 당연 요구되겠죠. 큰 틀에서는 신비술사까지 갖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면 됩니다. 이 빌드의 강점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순환을 통해 스킬을 빠르게 돌리며 어그로를 빼고 브랜드와 신드라를 통해 데미지를 주로 넣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탱커 라인은 파수꾼 챔피언들로 형성을 해주고, 특히 노틸러스가 먼 곳에 CC를 넣고 쓰레쉬가 세이브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게다가 나미를 기반으로 한 신비술사는 마저도 높여주기 때문에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빌드는 8렙 기반의 조합입니다. 9렙까지는 약간 좀 먼 감이 있고요. 8렙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리롤은 하지 않고 초반 강력한 유닛들 위주로 버티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숲 시너지라든가 레넥톤을 차용하여 2성 위주로 힘을 키우는 거죠. 숲 시너지는 체력 리젠과 복사로 인해 피관리가 용이하며, 레넥톤은 공수 밸런스가 좋습니다. 숲 시너지의 경우에는 마오카이, 아이번, 르블랑, 신드라, 블라디 이런 식으로 활용하여 버틸 수가 있는데, 중반 타이밍까지는 힘이 꽤 강한 편입니다. 그 외에 쓰레쉬 노틸을 앞에 세우고 블라디 신드라에 요술사 한 명 더 추가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잘 잡힌다면 뒤이어 매끄럽게 빌드업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빌드의 핵심 기물이 고코스트에 몰려있다 보니 랩업 타이밍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빠르게 가져갈 것이냐가 이 빌드의 핵심 포인트일 것입니다. 최대한 리롤은 안 하고 적은 피해로 버텨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술모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극 초반 구간을 성능 좋은 챔프들로 버틴다 하더라도 7렙 구간에 힘이 약한 편이라 최대한 빠르게 8렙 전환하고 최종 빌드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렙이 되면 이 정도 유닛들 중에서 조합을 짜야 하는데요. 애니, 브랜드, 요릭 셋 중 하나를 빼야 되는데 판단 근거는 신드라의 성장입니다. 신드라가 2성이고 데미지가 괜찮게 나온다면 애니와 요릭을, 딜이 부족하다 싶으면 브랜드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위 챔피언들이 너무 안 나온다면 범용성 좋은 말파이트와 탈리아를 투입하여 대지 요술사 시너지 챙겨주는 편입니다. 요술사 모자가 나왔다 그러면 7렙에 무리 없이 4바다 3요술 3소환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페이스 조절하기가 쉽죠. 특히 요술사 자이라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난 편이라 뒤집기를 먹는 것에 많이들 힘을 씁니다. 만약 첫 회전 초밥 단계에서 뒤집기를 먹었다? 요술사 자이라 키우기 조합을 바로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요술 모자를 만들지 못하였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파수꾼 앞라인에 잡고 최대한 8렙 바라보는 식으로 플레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관련 아이템을 살펴보죠. 첫 회전 초밥 단계에서는 벨트나 지팡이를 집습니다. 주 목표는 모렐, 펜덴, 용발, 가엔. 확실히 치유 감소 효과를 챙겨주는 게 초반 피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이라에게 모렐을 주는 게 베스트죠. 차순위로는 쇠사슬 조끼를 챙겨서 가엔과 펜덴을 준비합시다. 요릭을 갖췄다면 요릭 가엔을 최우선으로 잡아주세요. 후에 브랜드에게 쇼진, 대천사류나 보건, 데캡, 도적의 장갑을 주는 편이며 나미에게 많아 아이템을 주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솔라리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앞라인은 쓰레쉬 노틸이 든든한데 후열로 암살자가 들어오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맹독면역 배리어로 안정성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솔라리를 쓰기도 합니다. 연발석궁은 소환수가 주딜인 이 빌드에 잘 어울리며 나미에게 모렐로를 준다면 나미 궁에 스친 아군 그리고 소환수 모두 평타에 모렐로 효과가 붙으니까 이 점 기억해두세요. 다음 알아볼 빌드는 숲사막 암살자입니다. 이 빌드는 앞서 살펴본 조합과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바로 6렙 조합이죠. 다음 챔피언들이 핵심 챔프들입니다. 숲사자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숲사자는 초반에 강점을 지니는 습드루이드 기반의 조합입니다. 초반 4-8 리롤 전략으로 삼성을 빠르게 만들고 연승 이자를 벌어서 나머지 삼성작을 진행하는 전략이죠. 초반 올인 전략이기 때문에 초반 피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은 시즌 1 리롤 총잡이를 통해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 랩업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골렘 지나고 사례 8 경험치 때 리롤하는 4-8 리롤을 통해 최대한 아이번, 마오카일, 레넥톤, 다이애나, 르블랑을 찾아줍니다. 만약 핸드가 다 찬다면 아이번을 먼저 정리하는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계속 돌려주세요. 니코의 도움이 있다면 당연 적극 활용하시고요. 이렇게 4-8 리롤 후 5렙 기준 5 챔피언이 모두 2성을 찍으면 1단계 완료이고 운이 좋다면 3성도 몇 섞여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운영은 천천히 피 관리하면서 50원 모아주시고 5렙 10 경험치와 5렙 18 경험치에 3성작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합시다. 중간중간 카직스와 키아나가 잡히면 챙겨주세요. 카직스가 끝까지 안 나온다면 키아나를 대용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카직스가 2성이 되면 2차 목표 완료입니다. 함숲, 다이애나, 레넥톤, 플러스 알파,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에 보통 카직스. 이 틀을 잘 기억해주세요. 그 뒤에 7렙이 되면 키아나를 하나 더 추가해주시고 8렙이 되어 데미지가 부족하다 느껴지면 아지르, 시비르 이 정도를 챙겨서 4사막을 맞추거나 소라카, 잔나, 나미 중 2명을 내려와서 신비술사를 추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빌드업하는 과정 중 암살자나 검사가 잘 안 나온다, 빛으로 빌드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3빛, 4신비, 4검사나 3빛, 3소환, 4검사, 2사막, 2신비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요릭, 소라카, 아트록스 3명으로 유지력을 올리는 거죠. 딱 운영법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빌드를 가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자멸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초반 상대 빌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쓱 한번 보시고 도저히 이거 이 빌드로 고수 못할 것 같다 싶다면 레넥톤 기반으로 초반 버티고 다른 빌드로 전환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키 기물은 레넥과 카직스이며 아이템은 다음과 같이 주세요. 참고로 펜덴과 용발은 현재 어느 빌드에서나 고평가받는 방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어렵지만 빌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람검사입니다. 챔피언부터 보실까요? 7레벨 때 정말 이상적인 빌드는 다음과 같은데 당연 5코 2개를 먹기엔 기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7레벨 마이제드 대신에 렉사이와 녹턴을 넣습니다. 강철 시너지죠. 또는 제드를 건너뛰고 신비술사를 노리거나 뒤집개를 먹은 뒤 몰락검을 완성하여 아트록스 넣고 파검사를 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선택지가 좀 많은 빌드입니다. 대신 선택지들이 모두 난이도가 있습니다. 마이를 찾아야 한다거나 몰락검을 완성해야 한다거나 말이죠. 특히 몰락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빌드의 특이점은 완성 조합에 1코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 코스트 값도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빌드보다 운영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허나 완성한다면 확실한 뽕맛을 느낄 수 있죠. 이 빌드도 결국 3코부터 중요해지기 때문에 초반 피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말대로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는 이번판 바람검사를 가겠어, 검사 나와라, 뭐 사막 나와라 이런 것보단 초반 성능 좋은 유닛들 2성 만들어서 피관리하다가 3코 타이밍 체제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순간적인 판단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장인분들 방송을 계속 관전하면서 익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는 아예 연패를 하여 다음 회전 초밥 단계에 뒤집개를 먹고 몰락검 빌드업을 하거나 뒤집개가 안 나오면 시비르에게 적합한 레드, 파쇄검, 침묵검, 루난 이런 재료들을 좀 챙겨줍니다. 키 챔피언은 시비르 카지스 마이고요. 바람검사뿐만 아니라 강철검사 계열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강철검사 계열 쪽으로 가신다, 녹턴도 키 기물이 될 것입니다. 키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개의 빌드 외에 고평가받는 빌드들을 또 짧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있겠네요.
오늘은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덱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복귀 유저분들에게도 기존 유저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롤토체스 패치가 적용되면 다시 메타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